우선 광고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글에서 아마 저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함이 잘못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저를 화교 혹은 조선족이라고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공병호가 찬탄파니 사탄파니 유승민과 김무성과 깊은 관계가 있다니 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 김무성 전 의원과는 제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또 유승민 위원은 과거에 20몇 년 전에 그런 연구소에 있을 때 연구원으로 잠시 교류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 그런 교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함은 공태종과 이정순입니다. 구글에 표현되어 있다시 공타의 용이 아니고 공태종입니다. 어쨌든 저와 관련된 많은 그런 유언비어에 대해서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전혀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보시고 제 방송을 이렇게 계속해서 찾아주시면 고맙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는 정말 어떤 사람을 모략하고 또 음해하고 또 비방하고 이런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선전선동 때문에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 이런 것을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일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이 뭐 어떤 일이든 간에 위급 상황을 넘어서 위기 상황으로 마구잡이로 그렇게 달려갈 때는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은 위기관리의 핵심에 해당합니다. 초기 코로나19의 방역 단계에서 우리가 범한 가장 큰 실수 가운데 하나는 중국발 감염원의 유입을 조기에 차단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실수를 두고 문 정부는 전문가는 물론이고 많은 국민들로부터 큰 질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의심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해외 감염원의 유입 상황입니다. 지난 3월 23일 하루 동안 유럽과 미국에서 입국한 사람들의 숫자는 1203명과 2418명입니다. 미국이 훨씬 더 많습니다. 두배 정도 많습니다. 3월 24일을 기준으로 보면 확진자 수는 미국이 4만 7096명, 중국이 8만 1171명, 이탈리아가 6만 3927명입니다. 미국은 지금 세계에서 세 번째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수가 많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해외 유입자 가운데서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것이 뚜렷한 추세입니다. 3월 23일을 기준으로 해서 해외 유입 신규 확진자 14명 가운데 미주가 8명이고 유럽이 6명입니다. 3월 24일을 기준으로 보면 해외 유입 신규 확진자 22명 가운데 유럽이 18명이고 그리고 미주가 4명입니다. 3월 24일날 유럽에서 들어온 입국자는 저는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위해서 지정된 장소로 이동합니다. 반면에 미국발 입국자는 특별 입국절차에 따라서 간단한 발열 체크와 건강 상태 질문서 제출, 또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 앱 설치를 마치게 되면 그냥 공항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3월 23일 날 하루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수가 1만 명을 훌쩍 뛰어넘었기 때문에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한시적 검역 강화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초기 실수를 답습하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정부의 고민입니다. 정부의 고민은 따로 있습니다. 유럽에 이어서 미국발 입국자에게도 전수 검사를 확대 실시할 경우에는 현재 행정력의 3배 정도를 투입해야 됩니다. 그만큼 더 많은 인력과 더 많은 재원이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한국이 선제적으로 미국에 입국 제한 조치를 하기가 좀 거북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중국과 유럽연합에서의 자국 입국을 금지하면서도 한국은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에 들어오는 미국발 입국자의 대다수는 한국인들입니다. 유학생이나 출장 후 귀국 회사원, 주재원 가족 등 우리 국민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입국 제한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미국발 입국자 2418명 가운데서 24일날 입국한 2144명, 그러니까 88.7%가 한국 국적을 가진 분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해외 유입 추정 확진자 추세는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발 입국자는 매일 1,000명인데 약 20%가 외국인이고 입국자의 5%가 확진자입니다. 굉장히 숫자가 많습니다. 5%가 유럽으로부터 오는 사람들의 5%가 확진자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결정 가운데서 결정을 가능한 단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역의 기본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됩니다. 유입되는 오염원의 차단 없이 국내 방역만으로는 기대하는 성과를 거두기가 힘들다. 전면적인 입국 금지는 현재로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미국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서 한시적이라도 항공편 운항을 줄이거나 비자 발급 을 축소하는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미국발 입국자를 최소화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현재 자국민을 보호하는 대단히 유력한 방법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문을 열어놓고 모기를 잡는 노력은 효과를 거두기가 힘들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자국민 보호라는 원칙을 준수하면서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방법은 전면적인 입국 금지 조치가 최선이지만 그것이 실상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면 차선책을 도입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차선책이란 것은 입국 제한 조치를 일정 기간 동안 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지금 얼마든지 활용 가능한 그런 카드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나라 대문을 활짝 열어두면 코로나 난민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그런 시중의 아우성이나 비판에 정부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강조하면서 오늘 방송을 끝내고 싶습니다. 상황이 바뀌면은 원칙을 제외하고 정책은 무조건 유연해야 된다. 그래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 점을 꼭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면은 무조건 정책은 또 제도는 선택은 유연해야 된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